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전공 2학년 천서연 학생입니다. 오늘 What's in my bag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다니는 용, 그리고 두 번째는 외출용, 놀러갈 때 제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다니면 좋은지, 그런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저만의 꿀팁, 아이템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천서연의 What's in my bag 시작하겠습니다. 제 학교용 가방인데요. 그냥 에코백을 그냥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에코백이 제일 가볍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 다닐 때는 에코백을 주로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먼저 필수템, 휴대폰이 있는데요. 뒤에가 거울 케이스여가지고 언제든지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경화면을 또 시간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강의실도 검색하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공연을 제가 했었을 때 뮤지컬 전공에서 필수로 들고 다녔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제 대본인데요. 두둥. 제가 피들러 온 더 루프라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작품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이름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연락처가 붙어있는 이름표를 꼭 붙이고 다녔어요, 제 모든 자료들에. 필기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그러니까 연출님께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도움되는 말씀이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대본을 다시 읽어보면 좀 느껴지는 것들이 더 있을 거다. 제가 느낀 경험이 달라질수록 작품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클리어 파일 꼭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자료 같은 거 나눠 받을 때나 종이, A4 용지 들고 다닐 일이 많았어요. 필기도 저는 노트가 아니라 A4 용지에 좀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서경대 파일이에요. 취업 박람회를 학교에서 했었는데 나눠주셨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 대학생이 너무너무 필수템. 왜 이게 안 나오나 하셨죠? 아이패드요. 아, 대본 안 들고는 아이패드로 대본 보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연습하는 거 녹화를 해서 볼 수도 있고. 필통인데요, 화이트. 제가 볼펜을 자주 쓰다 보니까 수정을 다시 찍찍 긋기도 뭐해서 꼭 들고 다녔고, 이런 삼색 볼펜들 여러 가지, 형광펜.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공연할 때 의상 같은 거 좀 사이즈 안 맞으면 옷핀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요, 물을 꼭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공연을 할 때 항상 목을 축여줘야 되기 때문에. 에비앙. 하! 아, 이게 또 썰이 있는데요, 물 맛을 좀 약간 캐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목 넘길 때 좀 약간 미끌미끌해요, 에비앙이. 노래할 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저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미니 파우치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작은 거를 다 여기다 넣어두고, 예를 들면 뭐가 들어있냐, 공연할 때는 근데 화장하고 학교 오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선크림에 바르는 저의 립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발랐는데요. 수업 시간에 너무 안색이 안 좋다 하면 이제 입술만 싹 바르고. 고무줄, 실핀.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런스루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실전처럼 연습하는, 전체 씬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머리를 꼭 묶어야 돼요. 머리카락 때문에 씬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연 때처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머리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이런 미니 고무줄 아시죠? 이런 것도 여러 개를 챙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좀 유행하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바로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새벽까지 연습하니까요, 그러니까 입도 찝찝하고 좀 단내나고 그럴 때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탁착착착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들끼리 스킨십을 하는 씬이 있는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누구랑 대화해야 되는데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은 유독 신경을 써서 이걸 뿌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들고 다니는 아이템, 짜잔!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었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걸걸할 때 얘를 먹어주잖아요. 좀 단점은 맛없고 한데 아, 안 되겠다 싶을 때 먹으면 이것만한 효과가 있는 약이 없더라고요. 주전부리 간식. 뮤지컬과 하는 수업이 정말 길었기 때문에 공연 수업할 때 들고 다녔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외출할 때, 놀러 갈 때 들고 다니는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방부터 다르죠. 전 외출할 때도 좀 보부상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데요, 제가 화장이 외출하러 갈 땐 좀 오래 걸려서 나머지 색조나 이런 거를 가면서 하려고 좀 넣어두고 다니는 편인데, 선크림인데
진짜 좋아요.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너무 촉촉하고 잘 발리고 백탁이 막 엄청 심하지 않아서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도 화장을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블러셔를 이렇게 뽀송뽀송 하얀 걸 엄청 들고 다니는데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막 놀다 보면 피부 화장이 좀 뭐랄까 칙칙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화사해지더라고요. 이것도 다크닝 왔을 때 바르기 엄청 좋은 건데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쓸어서 바르면 되게 화사해져요. 속눈썹 영양제 제가 연장을 해가지고 막 속눈썹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영양제로 빗으면 좀 그래도 속눈썹이 예쁘게 펴지는 것 같아요. 아! 글리터도 있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맨날 쓰고 오늘도 썼는데 친구들이랑 밤에 이제 약속을 가면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사진에도 그렇고 나중 되면 글리터가 좀 약간 없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또 쑥쑥 발라주면 글리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핸드크림! 진짜 딸기 여기 그려져 있죠? 진짜 딸기 향이 나요. 진짜 냄새가 딸기 향이에요. 이 바르면 옆에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달달한 향기를 너무 좋아한다 하면 이게 최고. 와 정말 이거 따끈따끈한 가방이네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인생네컷 찍은 게 들어있어요. 항상 금요일, 토요일 약속이다 하면 친구들이 항상 싹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해서 사진을 항상 찍습니다. 그냥 지갑인데 카드 지갑이 훨씬 가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앞에는 신분증을 넣고 뒤에는 카드를 넣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갈 때 신분증 주세요 하면 네 하고 딱 그렇게 바로 드릴 수 있고 해서 그 다음은 저의 가장 애장템 또 나왔네요. 구강 스프레이 제가 가장 요즘 자주 쓰는 립인데요. 진짜 자주 쓰는 것 같죠? 더럽잖아요. 이거 바르고 이것도 찍었어요. 좀 사진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쿨 톤에게 추천 이 구강 스프레이에는 1차 가고 2차 가면 이제 그 전에 사이에 놀 때 좀 입이 텁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칙칙 뿌리고 네, 많이 먹으면 뭔 소린지 아시죠? 이거 제가 맨날 쓰는데요. 헤어 미스트요. 외출할 때 꼭 들고 다니고요. 아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버전의 헤어 미스트가 있는데 세 명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너 머리 못 뿌렸어? 이렇게 약간 플로랄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달달해요. 얘는 조금 더 향기롭고 은은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달달한 아 그리고 머릿결도 좀 도움돼요. 학교 다닐 때는 절대 필요 없죠. 뭐 머리 정리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 때는 꼭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출용 What's in my bag 학교용 What's in my bag 구경해 보셨는데요. 다음 입학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분들께서 학교용 What's in my bag 보시고 참고하셔서 조금 아이템들 도움이 되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출용은 그냥 잊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천사연 뮤지컬 전공 학생의 What's in my bag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